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메가3 꾸준히 드시고 계시죠? 사실 저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메가3를 먹으면서 당장 아 이게 내가 나한테 너무 좋다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분들보다는 그냥 좋다니까 꾸준히 먹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뭐가 좋은 건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많이 나와 있지만 내가 몸으로 경험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먹다가 많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요, 바로 오랫동안 오메가3를 꾸준히 먹었을 때 정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아주 최근에 나온 논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의학 저널에 실린 대규모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니까요. 정말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최근 아주 유명한 학회지에 연구가 하나 실렸습니다. 바로 더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입니다. 영국 의학 저널인데요. 2020년 3월 달에 실린 내용입니다. 얼마 안 됐죠.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sh Oil Supplementation. 그러니까 지금 오메가3죠. 오메가3 영양제를 꾸준하게 먹은 사람들이 과연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입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생기는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관련된 All cause mortality라고 되어 있죠. 모든 원인을 다 통틀은 사망률,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고요. 보시면 코호트 스타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해서 이 재미있는 연구를 BMJ에다가 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저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저자들이 속해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저자들과 6군데 기관에서 함께 연구, 합동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요약 잠깐 보시겠습니다. 앱스트랙트죠. 목적을 먼저 볼게요. 오브젝티브를 보면요. 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사망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러한 꾸준하게 피쉬오일 서플리먼트를 먹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유, 그러니까 오메가3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들을 꾸준히 먹은 경우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연구의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몇 명을 대상으로 했나 봤더니, 와, 정말 많습니다.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요. 42만 7,67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사람들은 나이가 대부분 다 40에서 69세 사이였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이미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죠.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암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연구에 참여한 기관은요, 일단 시작을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참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마친 기간이 2018년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8년이고 길게는 12년 정도 꾸준하게 살펴본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측정했습니다. 뭘 봤냐면 All cause mortality, 그러니까 어떤 원인들인 간이 다 합쳐가지고 그 사망률을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VD mortality, 심혈관 질환으로 생긴 사망률을 봤고요. 그 다음에 CVD 이벤트, 심혈관 질환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요, 42만 7,678명 중에 오메가3를 먹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약 31%가 되네요. 13만 3,438명이 먹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를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메가3를 먹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 hazard ratio라고 되어 있죠. 위험률이 좀더 감소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면 얼마나 감소했나 봤더니 All cause mortality, 그러니까 모든 질환에 다 함께 전체적인 사망률에서는 0.87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우리가 오메가3를 먹지 않은 비교 그룹은 그냥 1로 봤을 때, 사망률을 1로 봤을 때 오메가3를 먹은 그룹에서는 1보다 높으면 오히려 위험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1보다 낮으면 위험률이 떨어지는 거죠. 0.87이면 약 13%가 떨어진 거네요. 예, 그 다음에 CVD 모탈리티를 봤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생기는 사망률의 위험률을 봤더니 0.84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16%가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CVD 이벤트죠.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그 위험률을 봤더니 0.93, 즉 7%가 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이벤트도 줄어들었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줄어들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망률조차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표를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표가 나오지만 제가 요표 하나로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7가지가 나오잖아요. 7가지를 봤는데 이 중에서 중간에 한 가지 스트로크 모탈리티는 사실 통계학적 의미가 없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6가지는 의미가 있게 나왔고요. 바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올코즈 모탈리티 전체 사망률도 확실하게 의미 있게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카디오바스큘러 모탈리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모탈리티, 이것은 심혈관 질환 중에서도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확실하게 이런 위험률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그 자체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심근경색증 자체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뇌졸중이죠. 뇌졸중도 일부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오메가3를 먹으면서도 이것이 지금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는 뭐 나한테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정말 뭐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전 사실은 15년 정도 꾸준히 오메가3를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결과들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이고요. 사실 앞으로도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사실 이런 결과들을 나타내는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미세염증을 낮춰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세염증이 자꾸 높아질수록 혈관도 나빠지고 또 몸에 암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퇴행성과 관련된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이 자꾸 잘 생기기 때문에 미세염증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기름, 오메가3를 충분히 드시는 것들이 항상 미세염증을 낮은 상태로 유지해놓고 그와 함께 미세염증 때문에 생기는 많은 질환들, 정말 많은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메가3에 대한 논문 설명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메가3 건강하게 잘 챙겨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